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요. 저희 법률사무소 온강이 올 2022년 3월에 사실은 오픈을 했는데 벌써 변호사 숫자만 8명, 직원도 6명 이렇게 많은 식구들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건도 많이 수임해 주시고 많이 도움 주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코로나의 여파도 조금씩 조금씩 옅어가고 있잖아요. 힘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2023년에 저의 목표는 우리 인생명사 채널이 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죠? 한 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인터뷰하니까 뭐 내가 스타 된 것 같아. 하니까 좀 느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그 첫 영상보랑 가장 최근 영상 보시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 너무 아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린 인생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이 멘트가 이제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 정말 올 한 해 변호사로서 참 힘들었습니다. 6월에 처음 개업해서 6개월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던 게 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점도 있지만 그 한 사건 하나하나가 저한테 주는 중압감이 상당했는데 그걸 좀 컨트롤하는 게 힘들었고 이제 6개월 했으니까 내년에 아마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온강도 변호사 수도 점점 늘어나고 의뢰인들에게 점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더 힘차게 달려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온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의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벌써 2023년... 다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의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벌써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 연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2023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강 소속 박효린 변호사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 2023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팅팀의 강유현 과장입니다. 아, 인사 과장님 올해 어떠셨어요? 올해 회사 생활이 아니면 삶이? 회사 생활이요? 회사 생활이? 네. 아, 저는 이제 6월에 여기 이제 회사 입사해가지고 같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오고 나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고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반년 동안 되게 열정적으로 재밌게 일을 해왔고요. 내년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대리님은 근데 네. 온 지 얼마 안 되는 되게 오래되신 분처럼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네. 입사하시고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입사한 지 한 이제 2개월인데요. 3년에는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라시겠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 마케팅팀 이지영 대리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 저희 온강과 함께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인생 변호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직원분들이랑 대표님이랑 변호사님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되게 다시 해도 돼요? 제가 온갖 두 번째 직장인데 회사 너무 잘 고른 것 같고 대표님들도 좋고 변호사님들도 좋고 직원분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오는데 온갖이 더 잘 돼서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억울한 분들 한 분도 없이 도와드리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또 사실 거예요? 앉아 살 거예요? 이쪽 살려 해도 가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모 직원 김주희입니다. 제가 여름에 여기에 취직을 했는데 벌써 겨울이라는 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모 직원의 막내입니다. 진짜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비됐어? 안녕하세요. 온강의 송무팀 김은비 대리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모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2023년에는 모두들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